예, 독보다 여러분, 메리 코로나마스. 코로나라서 지금 뭐 스키장이고 뭐고 뭐 음식점이고 파티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위 사람들 다 갈 법 없더라고요. 방바닥에서 장판도 왜나 하고 있고. 저도 뭐 원래 재밌게 놀든지 운동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재밌게 놀 건 없고 운동은 이따가 하면 되고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이 옥천에서 이거 묘목 자재 싣고 고창 가는 겁니다. 고창 머리 털라고 처음 가는 거예요. 전북 고창. 예, 전북 무주는 가봤어도 전북 익산 무주 논산은 가봤어도 고창은 처음 가봅니다. 머리 털라고 한번 가보려고. 고창 갔다가 오면은 이동시간 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이것저것 뭐 상하차 상차하고 하차하고 대충 뭐 6시간 잡으면 1시에 출발해서 7시 안에는 집에 와요. 그럼 6시간이죠. 그러면 12개 남아야 정상인데 요거를 22만원에 제가 가기로 했는데 뭐 기름값하고 톨비 빼면 한 7만원 정도 빠지나요? 넉넉 잡고? 한 7만원? 15개 남네. 조금 더 남네. 원래 12만원 남아야 정상인데 치킨값 한 마리 남네. 탕수육 한 그릇값 더 남네. 고창 다녀오고 고창 가서 또 하나 찍어볼게요. 이 화호 논송은 묘목이 단가가 좋아요. 봄철에 묘목하고 뭐 딸기 묘목이든 뭐 수박 묘목이든 고추 묘목이든 토마토 묘목이든 하여튼 묘목이 움님이 좀 좋아. 그래서 처음 가봅니다. 전북 고창. 제가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데도 있네요. 보니까 고창은 안 가봤는데 요런 게 이제 그 묘목 비닐하우스에서 여기다 묘목 해갖고 철망 위에다 놓고 한 다음에 요거 이제 다시 지게차로 떠갖고 이렇게 씻는 거예요. 갔다 올게요. 고창.